코로나19가 지금 4,200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마스크 끼고 썩더라도 돼요. 예, 끼세요. 걸리면 큰일 나요. 우리는 진짜 이게 슈퍼 전파자가 될수 있어요. 모든 학원, 제가 걸리면 1,000명 이상 자가 격리돼야 돼. 지금 제가 다니는 학원 다문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겠고. 토요일, 일요일도 집에만 있고 했는데.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면역력을 높여야 될것 같아요. 푹잠 많이 자고, 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32페이지 중계대상물입니다. 중계대상물. 역시 시험에 중계대상물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중개상물 출제가 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중개 소개할 수 있는 대상물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먼저 법 제3조에 보면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뭐가 있느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광업재단. 이거는 현실적으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는 건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 사이드에 있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너무 깊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임목에 관한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조문 엄청나게 많아요. 잘안 나오는 거 굳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는 게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러면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해도 돼요, 중개를. 특별히 이 법에 누가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럼 자동차, 중고 자동차 딜러들 아무나 그냥 자격증 없이 중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직업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다고요. 중개를 업으로 안 하고 그냥 중개하는 거는 또 아무나 해도 된다 했죠? 그러면 토지는 이게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딴 사람만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토지는 눈으로 보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만 보고는 알수 없고, 땅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땅값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이 돼요, 땅 가격이. 그럼 지나다니다 보면 저 논밭, 지금 보면 논밭 잘생긴 땅, 멋지게 생긴 땅이 비싼지 안 비싼지 알수 없죠. 그게 용도, 지역, 지구, 행위 제한, 즉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집을 짓는다면 용적률이 몇 퍼센트인지, 금폐율이 몇 퍼센트인지, 똑같더라도 용적률, 금폐율이 높은 데가 더 비싸겠죠. 용적률이 높다는 건더 높게 부피를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금폐율이 높다는 거는 만약에 땅이 100제곱미터인데 금폐율이 50%면 절반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반은 공터로 남겨둬야 되죠. 그래서 이 중요한 땅은 자격증이 없으면 이 땅을 보고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토지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해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해보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죠. 눈으로만 보고는 알수 없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입니다, 토지는. 토지, 근데 뭐또 이게 어려운 게 그냥 토지라고만 딱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보면 토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32페이지
2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토지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법조문엔 토지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 사실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토지 중에서도 개인이 사고 팔수 있는 토지만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고 팔수 없는 국가 소유, 국유 토지나 또는 공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미채굴 광물은 국가가 채굴권이 있습니다. 즉, 땅 속에 석탄이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는 개인 게 아니고 국가의 채굴권이 있습니다. 광업법 제2조에 보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가 소개할 수 있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서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 없는 땅은. 그 다음에 포락지.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포락지는 떨어질 낙자죠. 하천의 범람 등으로 인하여 하천 화된 토지를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사건, 개인의 권리.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될수 없습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필지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별로.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분이 한 필지입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러면 이 3번지 중에서 일부를 쪼개서 팔려면 이렇게 분필을 해야 됩니다. 분필. 분필을 하면 지적법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걸 3-11번지라고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3의 1번지라고 합니까? 예, 3의 1번지. 이게 시험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매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도 만약에 제한 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하면 옳까요, 엑셀까요? 제한 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제한 물권에는 용익 물권이 있고 담보 물권이 있죠? 예, 제한 물권 설정 가능하다면 X입니다. 용익 물권 설정만 가능하고 담보 물권은 안 됩니다. 제한 물권이라고 하면 용익 물권, 담보 물권이 다 포함입니다.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예, 질권은 안 됩니다. 물론 저당권은 뭐 된다고는 하긴 했는데 유치권도 알선 이전할 때는 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은 안 됩니다. 유치권도 성립에는 안 됩니다. 성립은 안 되고 다만 양도할 때는 됩니다. 제한물권 가능하다면 질권도 포함되니까 X라고요. 용익물권,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용익물권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토지, 이른바 대토권,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대토권. 대토권이 뭡니까?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이른바 대토권. 현업에서 대토라고 합니다. 협의, 매수자 택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건축물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차라리 건축법 제2조에서 말하는 건축물 또는 민법에서 말하는 건축물 이렇게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쉽겠죠. 자, 그래서 건축물을 보면은 건축물이 건축물이 건축법에 건축물이 있고 민법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법 제2조에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입니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물입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민법 99조 1항에 있는데 민법 99조 1항에서는 판례가 민법 99조 1항에는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항에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그 민법에서는 토지의 정착물이 건축물입니다. 그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은 민법 판례는 세 개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어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된다. 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면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네. 중개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다 해도 됩니다. 꼭 개업공개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해도 되고 물론 개업공개사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아무나 중개를 해도 공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중개사항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물론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이 특정돼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입주권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그냥 입주권이라고만 나오면. 네, 입주권이라고 아니라는 취지로 나왔었는데요.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닌 것도 있고 중개상물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입주권 중에서 만약에 시험에 추첨, 기일날, 추첨, 당첨 이런 말 나오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추첨, 기일날, 당첨되어, 추첨, 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추첨, 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뭡니까? 청약, 통장 이런 겁니다. 청약, 예금, 청약, 부금, 통장 이런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뭐 공법은 벌칙이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이제 나올 수 있다면 중개와 관련되는 것,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 10년간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이더라고요. 지금 투기과일지구 제가 어제 분양받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10년간 전매 제한이더라고요. 근데 10년간 전매 제한인데도 사용검사 받으면 3년을 경과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7년이에요. 입주하고 나서. 왜냐하면 그 분양을 보통 한 3년 전에 하거나 아니면 2년 전에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뭐 1년 전에 할 수도 있어요. LH 이런 데서 하는 거는. LH 같은 데는 한 6개월 전에 입주하기 6개월 전에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사용검사 받으면 1년을 경과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다. 아, 3년을 경과한 것으로 본다고.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집 짓는데. 그럼 결국 10년 전매 제한이라 해도 사실상은 7년이에요. 7년. 그 이제 부기등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매 제한 기간 중에 그럼 전매를 하면 처벌 규정이 있냐 하면은 매수인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매도인만 3년 이하 이전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매수인은 사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취득을 해도. 근데 청약 통장 이런 거 추첨 이런 거는 청약 통장은 산 사람 판 사람 둘 다 처벌 받아요.
주택법에 보면 이 청약 통장 분양 관련 증서 주택 상한 자체 딱지 물딱지 뭐 이런 거 철거민 증서 이런 거는 분양 관련 증서는 둘 다 처벌받는다고 매수인도 그런데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하면 매도인은 처벌받지만 매수인은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지금 주택법에 자 어쨌든 결론은 분양권은 시험에 분양권이라고 나오면 중개상물입니다 근데 입주권이라고 나오면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건축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용어 정의도 그 밖의 때문에 어려웠고요 중개상물도 지금 그 밖의 그 밖의가 뭔지 판례도 없고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그런데 해석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지금 현재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해석상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이거 하나만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명인망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명인망법 그래서 나무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또 소유권의 객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개상물이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토부에서는 원래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출제돼가지고 이의신청이 돼가지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들이 중개상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들이 변호사들하고 법조인들이거든요 주로 공인중개사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중개상물 된다라고 해야 돼요 처음에 국토부 유권 해석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이거 별로 중요한 물건 아니니까 굳이 자격증 안 딴 사람도 해도 된다는 취지였는데 행정심판으로 이게 중개상물이다 하고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오면 두 번 시험에 출제됐어요. 명인망불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다. 그냥 암기해야 돼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논리적으로는 저도 지금도 아니라고 이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개상물이다. 결론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자 그러면 명인망법을 갖춘 가령 예를 들면 농작물 지금 현재는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 시험에 나온 적 없다고 하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나오면 또 바뀔 여지는 있어요. 왜?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 이게 민법에 보면 농작물도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행정심판위원들이 민법에 보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다. 공인중개사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물리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것도 출제돼 지금 현재 국토부 요건 해석은 중개상물 아니다. 왜? 농작물, 무 배추 이런 거 누구나 보면 배추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잖아요. 꼭 자격증 따가지고 거기 뭐 배추를 권리 분석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해도 된다는 취지예요. 지금 현재 요건 해석은. 근데 그게 또 시험에 나왔다면 논란의 여지는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심판 청구하면 또 바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아직까지 농작물이 중개상물이 인지 여부. 이 공인중개사법 선생님들끼리도 이게 통화하면서 하천이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너는 어떻게 강의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하천, 도로 이런 거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개상물이 된다고 강의하는 분도 있고 안 된다고 강의하는 분도 있다더라고요. 법조문에 없어요. 판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상의 문제니까 강의하는 강사들마다 다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시험의 결론은 나온 적이 없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거.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하천이나 도로도 개인 도로, 개인 하천이면 중개상물이 될 수 있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러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개인도로면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도로나 하천은 다 중개상물이 아니겠죠. 한강, 낙동강, 영산강, 대청댐, 대청댐이 무슨 강이에요? 대청 댐은 대청댐인데 그래 강 그 물이 무슨 강이냐? 무슨 대청호? 금강호 무슨 강이 있을 텐데 금강호수라고요. 금강 아 그게 물 내려가진 않아요. 그 그러면 대전하고 청주하고 사이에 있다고 대청이잖아 이게 대전하고 청주 사이에. 예, 그 알아요. 근데 이 대청호도 보니까 지금 뭐 전부 다 불법으로 거기 뭐지 그 고기 뭐 파는 거 있던데 그 빨간 고기 뭐죠 그게 송어, 예, 송어 파는 거 거기 다 불법이래. 거기다 막 집 지어가지고 원래 그 못 짓게 돼 있다고 집 송어 콩고물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 있더라고 송어. 예, 예, 그게 다 불법이라고요. 별로 단속은 안 하더라고. 옛날부터 장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 설치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대청호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 그냥 해석상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하려면 일단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겠죠. 월드컵 경기장 뭐 잠실 양호장 이게 법에 없어요. 판례도 없고요. 그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오면 해석상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고 팔 수 없는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상물 아닌 걸 중개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하상가 예를 들면 지하상가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하상가는 왜 지하상가는 개인 게 아니고 공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이거나 뭐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인천의 부평 지하상가 뭐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건 다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공개 입찰을 해요. 원래 그 대구시 시청 이런 데서 공개 입찰을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전대 계속 사고 팔고 있어요. 몰래 원칙적으로는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국공유재산이니까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해석상 생각해야지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농작물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공유재산 자격증 없어도 중개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교량은 교량, 담장, 축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게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사 토사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암석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가 뭡니까? 흙토자, 모래사자, 바위암자, 돌석자 토사나 암석 이런 거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해서 별도로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지금 흙, 모래에 지금 여주댐에, 여주보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이거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강암, 채석 허가 받아주고 캐가지고 그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지문 중에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수목입니다. 그 정원수로 팔아먹기 위해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건 동산으로 봐야 됩니다. 이 명인낭부를 갖춘 수목의 집단 빼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현재까지 있는 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는 없다고요. 물론 앞으로 시험에 농작물 이런 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 지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 유권 해석이다. 옛날에는 명인방법도 아니라고 해석을 했었다. 물론 지금은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명인방법을 갖춘 소모집단 하나만 중개상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것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자, 임목은 설립자, 나무목자, 임목, 등기된 나무인데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이 등기를 하려면 임목은 반드시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법조문에 있어요. 생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립.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이 등기된 나무나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그때 70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50년이 됐네 벌써. 1970년까지만 해도 나무 산림 녹화 입산 금지 이런 말 많이 적혀져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별로 못 봤죠. 입산 금지 뭐 그때 옛날에 산에 보면 입산 금지돼 있고 또 간첩 잡으면 그때 돈으로 5천만 원 준다 이렇게 써붙여 놨었어요. 저는 어릴 때 간첩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산에 한 번도 한 사람도 잡은 적은 없습니다. 하도 뭐 무장공비 뭐 침투한다 이런 거 해가지고 그때 맨몸으로 잡으러 다니다가 제가 아마 걸렸으면 제가 죽었겠죠. 근데 지금은 간첩이 뭐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인터넷으로 보면 뭐 전부 다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간첩 와서 수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터넷으로 하는 게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 북한산에 가보면 그 사모바이 밑에 보면 그 옛날에 무장공비 침투했던 거 거기서 잡던 거 인형 만들어 놨어요. 무수 죽겠더라고. 바위 밑에 지금 무장공비 그 동상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그 옛날에 침투했던 거. 어쨌든 그 당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산림 녹화 이런 게 왜냐면 그때는 막 나무 베지 말라고 해도 땔감으로 쓰니까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북한에 가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왜 그런지는 뭐 모르겠지만 땔감으로 사용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무를 불떼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나무 베라 베지 말라 이런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냥 나무가 많아가 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예, 계룡산 뭐 저는 거의 100대 명산 거의 한 지금 80군데 넘게는 다 가봤는데 계룡산도 이게 닭개자 용룡자죠. 닭표설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룡산이 지금 정상에는 못 가요. 그 군사시설이라서 완전히 꼭대기는 못 가도록 돼 있어요. 기가세가 명당자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점쟁이 집이 가장 많은 데가 이게 계룡산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기가센 땅이 있어요. 저기 강화도 많이 산하고 이게 계룡산 이런 데가 좀 기가세대요. 어쨌든 임목 요즘은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50년 전에는 임목이 중요했다고 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임목 등기되어 있는 걸 제가 아무리 등기소에 알아보려고 등기관한테 전화해도 모른다더라고. 해본 적이 없다더라고. 저 강원도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하더라고. 강원도 전화하니까 예, 역시 모르겠다더라고. 등기관도 아무도 모르고 법무사도 이거 임목 등기해봤냐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하니까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 없다고요. 자, 어쨌든 등기된 나무는 소유권의 객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임목을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을 짓다는 관습법상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등을 했기 때문에 민법에 보면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 안 돼 있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을 짓다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이나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소유자가 두 명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유로 소유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예. 주인이 두 명일 수는 없죠. 부동산은 하나인데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이 세계만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임목 여러 개인데 이걸 등기하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 공업 소유권, 생산 설비, 공업 소유권, 생산 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 재단으로 등기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재단에서 분리하여 토지만, 건물만, 공업 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고요. 공장재단 안에 들어있는 걸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그 공장재단 임목에 대해서 깊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거기 35페이지, 3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입니다. 법조문에 넣었지만 이게 해석상의 문제니까 좀 어려워요. 미등기 무허가도 미등기다 무허가다 말하고 중개하면 됩니다. 중개대상물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형 임대주택. 시형 임대주택이라는 말은 지금은 없고요. 임대주택법도 지금은 임대주택법이라는 말도 없어요. 지금은 임대주택법이 뭐로 바뀌냐면 공고 LH 지금 말하는 이 시형이 시에서 하는 거죠. 지금은 시형이라고 안 하고 뭐 SH 서울의 경우 SH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쨌든 서울에 보면 그 전세 20년간 전세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달라요. 그럼 영구 임대주택 뭐 50년짜리 30년 국민 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분양 이런 것들이 LH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LH가 입주자를 모집하잖아요. 또 나가려면은 개업공개사한테 중개 의뢰하는 게 아니라 LH에 나간다고 하면 LH에서 돈 내줘요.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LH에서 하는 거 뭐 시형이라면 시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니까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해석상의 문제예요. 법조문에 없으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세종시도 보니까 임대합 저기 LH에서 짓고 있던데 들어오다 보니까 저기 008년이에요. 예. LH에서 하는데 8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 8년 LH에서는 8년짜리는 없을 텐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 8년짜리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받는 게 8년이에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8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 다음에 단기 민간임대주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거는 중개상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거는 중개상물 될 수 없습니다. LH에 사는 거 이런 거는 임대주택법이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고 옛날에 임대주택법이라고 부르던 것이 지금 다 말했던 내용들이 지금 36페이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라고 했죠. 그거 빼고는 중개상물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농작물도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고요. 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41페이지. 41페이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 국유재산,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예,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그 지하상가 이런 거는 개인이 중개하는 게 아니라 공개입찰로 모집한다고요. 그 다음 무주물인 토지, 주인 없는 토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국가 소유니까 미채굴 강물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고 했고요. 자연곡물 바다 빈지 하천부지 공원이라고 했는데 그 개인 하천이 아닌 뭐 하천법을 적용받는 하천 한강 낙동강 금강 이런 건 중개상물 아니겠죠. 지금 그 개인 하천으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 개인 하천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건 개인 거니까 사고팔 수 있을 것이다. 시험에 하천이 중개상물인지 아닌지 나온 적 없다. 도로도 나온 적이 없다. 42페이지 양가 5번 포락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뭐 이런 거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거 다 중개상물이 아니다. 양가로 7번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해도 됩니다. 물론 국유재산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해도 된다고요.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 하는 거고요.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으니까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는. 그래서 중고자동차 딜러들은 그냥 자격증 없이 중개하잖아요. 중고자동차 이거는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다 사더라고. 금방 팔라고 하니까 금방 와서 사더라고요. 그 사가지고 다시 파는 것 같더라고. 중고자동차 보니까. 근데 그 견적 내는 게 몇백만 원씩 차이 나더라고요. 여러 명 견적 와서 내보라니까 다 달라요. 견적이.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준다는 사람한테 팔면 되겠죠. 근데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이쁜 여자 사진이 있는데 가장 높게 비싸게 사가지고 가장 싸게 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냥 사진만 보고 전화해가지고 했다가 친구한테 말하니까 너 한 200만 원 싸게 팔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여러 군데 해봐야 되더라고. 한 군데만 딱 해보고 하면 손해더라고요. 이 딜러들 여자분도 많더라고요. 그게 광고 나온 거 보니까 실제 사진하고 얼굴하고는 달라요. 근데 어쨌든 딜러 이런 건 아무나 해도 됩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보면 자격증 없는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좋은 자동차인지 아닌지는. 양가로 8번 42페이지 중개인 개입 여지가 없는 것은 경매 공매 경매 공매 그 자체는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경매 공매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시험에 경매로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 시험에 한번 출제됐어요. 경매 지금 경매 넘어가고 있는 부동산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딱 출제됐어요. 논란의 여지는 있죠. 중개상물 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중개상물 된다고요. 내가 사가지고 빚 다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하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낙찰 받아도 내가 소유자면 남는 돈은 또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경매 넘어가고 있는 것도. 그러나 경매 그 자체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증여, 기부채납, 소비대차, 사용대차 이런 거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증여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 개업공개사가 누구한테 줄 건지 중개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양가로 9번 43페이지 중개 가능 여부입니다. 즉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모두 중개상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압류, 가압류,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경우 중개상물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압류되어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개상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팔기는 좀 어렵겠지만 중개상물은 됩니다. 그걸 안고 위험한 걸 알고도 살 사람 있으면 팔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것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돼요. 개인 땅이라는 말 이 전제가 깔려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인 땅인지 국가 땅인지 이런 말 없이 단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중개상물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중개상물 된다. 단 그 대신에 가격을 비싸게 못 받겠죠. 행위제한이 되니까. 개인 땅 중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이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만 못하지 거래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모두 중개상물이 된다. 43페이지 그 표에 핵심 체크 표에 보니까 이번에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권리금 알선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개업공개사가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죠.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광업권, 어업권,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거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1번은 민법상 건축물이 중개상물이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은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라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1번 문제가 이게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강의 안 한 거 이게 점유가 나왔다고 리얼에 점유. 자, 저뿐만 아니라 점유가 중개상물인지 아닌지 강의한 강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올해 작년 시험에 그런데 출제됐다.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미채굴 광물 국가 소유니까 땅속에 있는 거 석탄 매장돼 있어도 석유 매장돼 있어도 개인께 아니다.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온천수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온천수 물 이런 거 중개상물 아닙니다. 온천수만 분리해서 중개상물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조문 없고 판례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금전채권. 예, 금전채권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이거 금전채권 돈 빌려주는 거 아무나 소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금전채권 이런 거 뭐 중개상물이라면 개업공개사만 차용증 대신 쓰고 돈 빌려주고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근데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라는 거는 사실상 지배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점유입니다. 점유라는 것.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조문이 없는 게 지금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밖에 없는데 시험 지문에는 지금 법조문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나왔죠. 전부 엉뚱한 게 나오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기억.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해당하는 거네요.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해당하죠. 이게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수분양자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상물이 됩니다. 수분양자가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분양을 받을 수 받은 사람이고 피분양자는 분양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경우 지금 몇 동 몇 호 지금 누군지 소유자가 분양받은 사람이 나와 있는 경우 수분양자 이런 거는 중개상물 된다. 다만 물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전매를 하면 안 되니까 법에서 못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는 한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명인망벌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명인망벌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산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이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고 이거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어려운 용어쟁이 중개상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빨리 뒤로 넘어가야 돼요. 진도 몰라도. 시험에 나와도 어차피 논란이 대상이 돼요. 이게 용어쟁이 중개상물은. 이제 4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단순히 여기 있는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 4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